5만원 차이 나는 오염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449,000원. 지난 시간에 우리가 399,000원 가지고도 이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가격이다 이랬는데 30만원대에 거의 계속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9.5 아니면 10.0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아니 이 가격에서 이렇게 나오면 네, 그런 어피니티의 놀라운 우리가 가성비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또 하는 기어는 거기에다가 5만원 붙였어요. 5만원 449,000원. 이게 뭐 줄당 9만원의 가격이지. 9, 45. 진짜 그 대단하네요. 콘트라베이스 줄 중에 좀 비싼 줄이 네, 있는데 진짜 줄값이 그 정도잖아요. 줄값이 그 정도. 줄값이 이 정도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거의 뭐 줄값으로 살 수 있는 베이스가 아닌가 충격적입니다. 449,000원 아주 가격 좋은 오염 베이스 와. 오늘 같이 리뷰해볼 거고요. 뭐 저희가 어피니티 베이스 지금 재즈 베이스 19.5 나왔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PJ 모델 19 나왔고 총점이 오늘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최소 19 봅니다. 최소 19. 네, 무조건 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 가격 439,000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18cm, 무게는 4.45kg, 묵직한 편이고요. 두께는 38+, 2mm, 시프레디 둘레 87mm, 엘도에 폴리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C쉐입 넥,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미니 헤드머신으로 약간 좀 앙증맞게 생겼어요. 오현치고 좀 귀엽죠. 네, 그리고 신세틱 본넛에 너트너비 47.6mm, 인디언 로럴 지판입니다. 지판 공유 반지름은 9.5인치 241mm고요. 스케일 길이 864mm. 20 미디엄 점버 프렛 있고요. 브릿지 픽업은 스탠다드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 그리고 넥 픽업도 마찬가지로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 JJ 모델입니다. 투볼륨 원톤이고요. 5 스트링 스탠다드 빈티지 스타일 싱글 그루브 셋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오현의 그 사운드 밸런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보시면 좋다 생각하실 거예요. 들어볼게요. 잠깐 쳐봤었는데 좋아요. 놀랄 걸 조금 예상하시면서 여기서 그렇죠. 이 5에서 4 넘어갈 때 이 안정감 언제 줄 바꿨는지 모르겠는 그 편안함이 있죠. 아까 하셨던 5353도 한 번에 5353. 아니 그 우리 옥타브. 네. 네. 우연히 너무 자연스럽게 묻어나와가지고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네. 훌륭하네요. 네 앞에 픽업입니다. 좋습니다. 왜 이러지? 좋지 뭐. 가성비의 아니, 화신. 이 가격에 이 소리가 나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슬램 한번 해볼게요. 와 좋네요. 우리가 옛날에 장난이다. 그 빈티지 모디파이드 오현 50만원대에서 보고도 완전 저 충격적인 가성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한 단계가 더 내려가서 40만원대 이런 퀄리티의 오현을 보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크 좋네요. 좋아요 좋아요. 미치겠다 이거. 네, 우와. 밸런스와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야 이거 뭐지? 딱히 그렇게 깔만한 게 거의 없네요. 깔게 아예 없어요. 아예
근데 뭐 아쉽다고 얘기하자면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고가 악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 하이데역의 뭔가 이 깔깔한 생동감 같은 그런 뭐 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저, 뭐 이렇게 한칸, 올리면 되지만 한칸 올리면 되죠. 네, 뭐 한번 올려. 네, 뭐 약간 좀 다른 건 있죠. 그 사실 그게 EQ를 올리는 것과 다른 그 하이엔드 그런 디테일한 배음들이 좀 있긴 맞아, 있는데 배음이 있죠. 배음인데 네, 그런 것들은 다소 부족하긴 합니다. 왜 부족하냐? 하이엔드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44만 원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없다라는 거를 단점으로 내세운다라는 거는 이 가격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얘기할 필요도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충분합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장르적인 거 하나 듣고 와 장난이다. 네, 팝 이번에 하나 듣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픽업 두 개로 한번 해보고 제가 중간중간 한번 바꿔볼게요. 네, 바꿔볼게요. 네. A블루스 가겠습니다. 네. 자, 원, 투. 습니다. 팝으로 갈게요. 자, 처음부터 슬랩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요. 네. 원, 투. 좋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긴 좋지 뭐. 좋으면 점수 잘 줘야지 뭐. 어때요? 그 우리가 예전에 진짜 놀랐던 그 우현은 가성비로 놀랐던 건 빈티지 모디파이드의 그 우현이 50만원대였는데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랑 생각을 이제 뭐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그때는 그거예요. 그 레슨생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레슨할 때 5연 이제 처음 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사실 뭘 설명 알려줘야 될지 잘 몰라서 그때는 아이바네즈 위주로 얘기해 줬었거든요. 네. 아이바네즈 5연이 원체 좋으니까 SR 시리즈. 그렇죠. 근데 그 이제 뭐 가격대적인 부분에 봐서 이제 이거 얘기할 것 같은데. 아 이제는 그러니까 빈티지 모디파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점수는 괜찮았지만 실제로 레슨생들한테 추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일단 가격 얘기를 하면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근데 40만 원대라면은 정말 이거는 이것도 부담스러워서 못 산다고 하면은 살 수 있는 악기가 없는 수준이니까. 근데 이게 대체품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보니까 정말 정말 네, 좋습니다. 대체품이 아니고 네. 네, 이거 네, 사야 될 이유도 있네요. 네, 꽤 오래 쓸 수 있는 5현 베이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와. 네, 이렇게 재즈 베이스 5현 인디언 로럴 모델 충격의 가성비 계속해서 뭐 지난 시간에 39만 9천 원도 당연히 너무 훌륭한 가성비이지만 맞아요. 이게 5현에다가 44만 9천 원이라고 하니까 괜히 더 뭔가 큰 서비스 받은 것 같은 그 느낌이 정말 훌륭합니다. 우와. 저는 이렇게 어피니티의 또 놀라운 가성비 같이 경험을 해봤고요.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5현 필수품. 뭐 그냥 다 필수품이래. 이거 처음
어 이건 아닌 네. 것 같아 진짜 밸런스가 저는 이게 좀 영역을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게 50만원 언더로 오현이 이런 퀄리티를 낸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척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장난 아니야 네. 그래서 저는 파이오니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호호. 개척을 했어요. 전 이건 가격대가 야,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다. 조지 배치. 만점이네요. 만점입니다. 오랜만에 만점 맞게 나왔어요.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사람이 요거는 좀 거쳐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뭐 399,000원짜리 너무 훌륭했습니다만 나는 오현은 좀 별로 내 성향이 안 맞고 나는 그냥 무조건 사연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그 어피니티 가시면 좋겠지만. 오현 오 멋있지 뭐 기회 된다면 오현도 한번 해보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애초 시작할 때부터 이걸 시작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야 이건 그렇습니다. 어피니티 시리즈 재즈 베이스 오현 인디언 로럴 모델 오늘 같이 보셨고요. 만점이 나왔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리면서 이 새로운 영역이에요. 40만 원대의 오현이 이 퀄리티가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본 적이 없었던 또 새로운 하나의 영역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격의 가성비의 재즈 베이스 5 인디언 로럴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네, 더 좋은 기어를 당분간 갖고 나올 자신 없습니다만 네, 더 재밌는 기어, 더 신기한 기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